오늘 주일 12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인터넷으로 또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잠옷실에 밖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면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겠죠? 우리 두 손을 들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벌써 이제 3주째가 됐네요. 제가 지난해 바르셀로나에 가서 보았던 성 파밀리아 성당의 조각을 보면서 야, 순환주간에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했습니다. 두 주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네요. 어제가 우리 장로 취임 예배로 드렸는데 이 설교가 오늘 베드로의 배신 이렇게 잡혀져 있어서 장로 취임식에 베드로의 배신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까 한 두 주 동안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전했고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요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목사가 너무 욕심이 많다. 그게 교회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이렇게 동의하세요. 네. 또 두 번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열심인 장로님들의 특심, 특별한 열심이 교회를 참 힘들게 한다. 이 이야기는 누가 잘못됐다거나 열심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교회의 늘 주인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들의 주인의식이 참 문제일 때가 많구나. 그래서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취임식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참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정과 배신은 동전의 양면,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순환의 파사드 중에 제가 이것도 그 성 파밀리아 성당에서 사온 건데 수비라치에 이 작품이 만들어지긴 해 스케치한 것입니다. 바자회 때 이것도 내놓을 겁니다. 여러분 사가시면 됩니다. 원가보다 조금 비싸게 사가시면 됩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조각품.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그 파밀리아 성당에 보면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부분을 저 베드로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작품하고는 조금 다르게 베드로의 얼굴과 이 몸을 선과 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표정이 회안에 차 있는 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 그림의 작품의 왼쪽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지 않지만 세 명의 여자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달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의문을 갖지 않고 성경을 읽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에게 어떤 여자가 이렇게 두 여자가 나오고요. 세 번째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가서도 동일하게 어떤 여자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한 번 어떤 여자가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 성경은 다른가? 그런데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보았던 제자들의 기록인데요. 아마 우리들의 기억력이 똑같이 퍼펙트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저 상황을 분명하게 동일한 사람들이 보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는 베드로의 저 표정, 아마 수비라치라고 하는 그 조각가도 표현하고 싶었던 저 베드로의 표정, 후회를 안고 있는 그의 얼굴의 표정이죠. 후회하는 인생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내 인생의 성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야, 내가 그래도 후회 없이 살았다 그러면 성공적인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가 무엇을 이룬 것보다도 내가 후회함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면 참 좋을 텐데 오늘 베드로의 삶에 큰 후회가 찾아왔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후회할 거리가 있다면 이 베드로와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감정 이입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좋겠고 또 중요한 것은 또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후회한 인생이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후회를 더 큰 열정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다혈질이었다. 아무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때로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였을지도 모른다 그래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열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대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는데 를자를 빼고 자기 부인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베드로가 부인과 함께 사역을 했다. 아, 또 이걸 또 그렇게 믿고 또 밖에 나가서 또 김병선 목사가 그렇게 말했더라 이러진 마시고 아무튼 베드로의 성격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 통곡하는 이 후회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중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 만일 우리가 인생을 후회하게 되었다면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한 여자가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근데 이 말이 베드로의 배신의 시작입니다. 왜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3년 동안 베드로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늘 앞장서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막 사람들이 많은 군중이 막 예수님께 몰려올 때 베드로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떨어지세요 애들은 가라 막 이러면서 막 잘난 척하고 했던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는 이런 와중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 여인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더 이상 예수님이 자랑스럽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수치스럽게 느껴진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잘 나가는 자식, 잘 된 자식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이렇게 됐어. 내 자식이 이런 대학 갔어.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이 잘 되고 유명한 분, 우리의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렇게 자랑거리가 아닌 자식과 자랑거리가 아닌 부모님이 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진정한 관계를 느끼지 않을까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자식이고 그분이 내 부모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 수치스럽게 느껴졌던 주님을 배신하고 있는 베드로, 이것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장로 취임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들이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아, 내가 만나교회 장로인데요 내가 이렇게 사업이 잘 돼요. 내가 만나교회 장로인데요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잘 돼요. 잘 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장로인 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오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치스럽게 느껴질 때도 여러분들이 장로인 것이 그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진정한 장로가 아닐까요? 이게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수치스러운 순간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내가 믿고 따랐던 주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책 중에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업주의 속에서 사는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을 때 헌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하기보다 저 자신을 더 위합니다. 저는 주님의 전시장에 놓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습니다. 참된 헌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모든 인격 속에서 최고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연예인 예배에 갔을 때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 연예인 예배를 준비하던 분이 하나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연예인 예배에 올 때 우리들이 지키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사진 찍지 말고 연예인들에게 간증 섭외하지 말고, 연예인들이 믿음이 있을 때는 참 좋아서 간증도 하는데 어느 날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고 영광스러울 때도 있고 수치스러울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영광스러울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밑자락에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우리들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지난해 제가 보았던 조선일보의 Y라고 하는 섹션에 우리가 잘 아는 춘원 이광수에 대한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여러분, 춘원 이광수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친일? 어떤 말이 생각나세요? 우리나라 현대문학의 아버지? 이 춘원 이광수가 1922년에 민족개조론이라고 하는 글을 썼을 때 그걸 보고 분개했던 한 청년이 춘원을 찾아갑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깜짝 놀랐대요. 춘원의 마음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2월 8일 28 만세운동이 이미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글을 작성한 사람이 춘원 이광수입니다. 여러분, 만세운동의 독립선언서를 먼저 작성한 사람이 춘원 이광수입니다. 그런데 22년에 민족개조론을 썼고요. 분개했던 청년이 찾아가서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춘원은 자기 나름대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1940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 춘원은 결정적으로 내선 일체를 주장하면서 친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광복이 된 이후에 반민특위에서 춘원 이광수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는 민족을 사랑했다. 그리고 우리는 해방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 민족이 잘 되는 길은 이것이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다시 춘원을 재조명하든 어쩌든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그 열정으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그렇게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배신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enthusiasm이라고 하는 영어의 in은 안에라고 하는 뜻이고요. enthusiasm, 그 말은 Theos,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의 열정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뭐 저는 이렇게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민족, 지금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참 가슴 아픈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반공의 논리, 친일의 논리, 적폐에 대한 논리,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아파하고 이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가? 저는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논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순절을 지나가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으로 그 사람을 포기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회복시키시는가,
회복의 하나님께 우리들이 초점이 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배신을 보면서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될 것은 배신한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 여러분들 요나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교회 학교, 주일학교 다닌 사람들은 요나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이름이 요나잖아요, 요나. 누군가 요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 때 이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으니 요나를 지적질할 때 나를 봐라. 요나 하면 불순종한 사람이잖아요. 불순종한 요나. 그런데 사실 요나의 가장 큰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저는요, 요나의 불순종이 아닌 것 같아요.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요나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열정, 그것이 어디로 향하는가. 아마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의 열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달랐을 때 그가 주님을 배신했다면, 제가 열정과 배신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그의 배신했던 그 일이 너무 마음 아파서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울을 수 있었던 그 베드로의 아픔 때문에 베드로의 배신이 또 다른 열정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생각해요. 배신이 열정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배신과 후회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면 그건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에서 항상 그런 생각해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열심인 교인들이다. 그 열심이라고 이거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언젠가요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는데 잘못 보내서요, 저한테 올 게 아닌데 저한테 와서 본 게 있어요. 그분이 이런 카톡 글을 남겨서 확 교회 떠나버려? 확 떠나버려? 왜 그분은 확 떠나버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열정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 기억하고 갑시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은요, 내 마음이 채워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의 이 배신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한번 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0절부터 성경을 필 수 있는 사람 다 펴세요. 가능하면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게, 여기 다 띄워주지만 가지고 다니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자, 성경 피세요. 70절. 제가 표시하는 곳에 이렇게 마킹을 해도 좋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여기에 한번 표시를 하세요.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72절. 베드로가 줄치세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자, 74절에 줄치세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떤 의무를 가지고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깊이 본다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보는데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는데, 첫 번째는 부인하며 이르되,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며 이르되,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똑같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왜 이렇게 강하게 부인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맹세를 합니다. 베드로는 왜 맹세했을까요? 자, 세 번째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며 이르되라고 할 때 세 번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 악센트, 말에 악센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였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근처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말하는 악센트, 억양은 거의 같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흥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보니 내가 예수님과 같다라고 말했던 것은 단순히 악센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어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생각들, 네가 말하는 모양들을 보니 예수의 흔적이 드러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예수님과 다녔던 3년의 그의 인생의 황금기가 수치스럽게 느껴지는데 지금 너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난다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며 가로되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의 삶에서 예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율법 시대에는요 너희들이 맹세하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도대체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율법과 다르게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을 아시는데요 우리들이 맹세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가만히 우리를 보니 맹세할 때 우리는 어느 때 맹세를 하냐면 내가 뭔가 자신이 없거나 두려울 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맹세합니다. 이거 내가 맹세하는데, 이거 내가 맹세하는데, 그것은 두려움의 모습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되게 살아간다면 우리들에게 맹세는 필요 없습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지금 두려워서, 그의 인생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는 두려움에서 지금 맹세하고 저주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저주하고 맹세하며 이럴 때 닭이 울었다. 다시 한번 그 작품을 한번 볼까요? 제가 베드로의 표정을 제대로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저 표정에서 뭐가 느껴지나요? 너무 아프고 쓸쓸하고 후회스러운 그의 인생이 느껴져요. 저 옆에 닭이 울고 있어요. 닭이 울고 있다는 이야기는 날이 밝았다는 얘기입니다. 날은 밝았는데 베드로의 인생은 그렇게 밝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이 후회스러웠어요. 74절과 75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너무 두려워서 저주하며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바로 그때 수탉이 울었다.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하염없이 흐느껴 울고 또 울었다. 제가 어제 장로님들 취임식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장로님, 울 수 있는 장로님이 되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하염없이 울었다. 이 말씀에 제가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명의 배신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그게 너무 마음에 괴로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너무 마음 아파서 그는 자기 일에 책임을 지려고 밖에 나가서 목 매달아 죽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그게 너무 마음 아파서 밖에 나가서 하염없이 울었다. 베드로가 통곡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눈물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후회할 인생을 살았을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하려다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제 인생에 너무 실수가 많고 하나님 내 인생이 내 문제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수 있었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61절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베드로의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이 만났어요.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베드로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눈빛은 연민의 눈빛이었어요. 그래, 네가 참 마음 아프구나, 네가 참 불쌍하구나, 네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아픈 연민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우리들의 연약함은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은 후회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부인해도 괜찮다, 그것이 아니라 부인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통곡하며 울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베드로는 옛 생활로 돌아가서 그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해요.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아마 그 순간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자기 모습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참 많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 못해요. 세 번째 물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예,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제가 마지막에 주님 배신했던 저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거 우리가 좀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한다 그랬지. 내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살았지만 내가 나이 들어 늙어서는 이제 네 맘대로 살지 못해. 그러니까 네 팔을 벌리리니. 베드로가 마지막에 네 팔을 벌린 채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어달려 죽잖아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쓸 거야.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21절과 22절에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21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그는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나이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심각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세 번 물으셨고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얘는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과 심각한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소명자로 부르셨는데 얘는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이세요? 얘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참 후회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잘 믿고 따라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텐데요, 얘는요, 얘가 나에게 늘 걸림돌인 거예요.
나는요 용서도 하고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얘는요 얘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나 잘해 너는 내 일을 하면 돼. 제가 어제 우리 장로 취임식에서도 말씀을 나누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말, 하고 싶은 말씀이 그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쓸 텐데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내가 잘하면 돼. 우리들 속에 계속 생각나는 거. 쟤를 보면 제가 신앙생활이 안 돼요. 쟤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아요. 쟤 때문에 제가 확 떠날까 생각 중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나 잘하세요. 이 말씀이 뜨겁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후회거리가 있다면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한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있기를 우리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